네, 오늘 장의 관심은 아무래도 네이버와 카카오에 쏠리고 있을 텐데요. 하락세가 멈추느냐 아니면 하락세 좀 더 이어지느냐일 텐데 개장 이후에 자세히 분석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에는 전문가들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. 메리츠증권 도곡금융센터 이권희 차장 연결되겠습니다. 이권희 차장 나와 계십니까?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어떤 주 공략하십니까? 오늘은 그 SKI 테크놀로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. 일단 뭐 지금 다들 뭐 아시는 종목이고 그다음에 분리막으로 되게 유명한 국내 이제 SK 그룹 내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데 일단 지금 최근에 주가는 다소 좀 이제 뭐 7월 이후에는 횡보세를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. 이런 부분들에서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사실 그 대외적으로 미국의 뭐 경기 둔화라든지 성장률이 생각보다 회복률이 안 좋을 수 있다, 경제 성장률이 안 좋을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들에서 보면은 수소차라든지 뭐 전기차라든지 약간 성장성이 좀 큰 섹터들 성장주 위주로 해서 상승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 보이고 있습니다. 결국에는 이제 뭐 성장률이 줄어든다는 거는 결국에 성장을 조금이라도 더 나올 수 있는 쪽에 좀 집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금의 흐름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뭐 최근에 밸류에이션 이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가가 고평가된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여전히 이 시장에서 커지고 있는 중이고 향후 5년간 뭐 SKI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매출도 전망에 따르면 거의 지금은 한 1조도 안 되는 2020년에는 4,700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했었는데 25년 정도가 되면 지금 2조 5천억 정도까지 이제 급증할 걸로 좀 예상을 하고 있고요. 그럼 결국에는 지금 나와 있는 고평가 논란은 이제 뭐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잠재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결국에 지금 그 외에도 보면 뭐 그 다른 배터리 소재주들도 굉장히 지금 집중을 많이 받고 있는데 배터리 소재 중에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뭐 네 개의 핵심 소재 중에 이제 분리막이 가장 이제 시장 집중도가 좀 높을 걸로 좀 보고 있고요. 그래서 고품질을 생산하는 기업이 전 세계에 한 네 곳밖에 없는데 그중에 이제 SKIT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밸류에이션 상으로도 사실은 뭐 중국의 그 업체들 경쟁 업체들에 비해서도 주가가 지금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뭐 중국 업체들에 비해서 저평가될 이유는 사실은 별로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은 수급적인 면으로 조금 좀 뭐 횡보하고 있지만 뭐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앞으로 뭐 캐파가 계속 늘어나면서 결국에는 마켓 시어가 계속 늘어날 걸로 보이고 주로 납품처인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도 배터리 사업을 계속 지금 확장 중에 있기 때문에 서서히 캐파가 늘어나면서 뭐 시장의 점유율 점점 늘어날 걸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이제 사실 분리막 이외에도 뭐 다른 것들도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 차세대 배터리 소재 같은 경우라든지. 전고체 배터리 소재 쪽으로 지금 연구 개발을 좀 이어지고 있고 M&A도 지금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제 전고체 배터리로의 확장이 되면 사실은 뭐 분리막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나오지만 사실은 이것까지 보완한다라고 하면 회사의 중장기적인 성장성을 계속 담보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보면 SKIT 테크놀로지는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좀 밀렸습니다. 그러니까 장중에는 좀 뭐 높게 시작했다가 오히려 장 후반에 좀 빠지면서 뭐 20만 6,500원 정도에 이제 뭐 마감을 했는데 20만 원 부근에서는 충분히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만약에 오늘 뭐 20만 원을 깬다 하더라도 그러면 좀 더 뭐 더 사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 있고요. 단기적으로라도 뭐 조금만 중기 한 5, 6개월 이내에 뭐 30만 원대 이상을 돌파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목표가는 28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고요. 손절가는 19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,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